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수요일 날 2차 백신을 제가 맞았는데요. 어제는 좀 힘들었어요. 몸살 기에다가 뭐 아무 힘이 없고 그냥 뭐 팔 뚝은 아프고 머리는 빠개질 것 같고 뭐 이런 그랬는데 어제 복음방 끝나고 나서 화장실 한번 다녀왔더니 굉장히 많이 가벼워져가지고 오늘 좀 설교를 못해서 못할 뻔해서 미리 또 부목사님께 부탁을 드려놨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또 좀 컨디션이 좋아져가지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금 뭐 오늘은 제가 소리를 빽빽 지르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해도 괜찮겠죠? 예, 자근자근 하더라도 졸지 마시고 그렇게 들어주시고 기도에는 손 목사님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역시도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떤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도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훈과 크게 빗나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들을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또 주일날 한 번 더 제가 할 거기 때문에 뭐 주일날 할 설교의 서론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이삭의 나이 마흔에 결혼을 했는데 60이 되어서야 이제 드디어 자녀를 낳게 되었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녀를 낳긴 낳았는데 또 쌍둥이를 낳게 되었다는 얘기고 또 그 쌍둥이가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배 속에서부터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다. 이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쭉 오늘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든 생각이 있는데요. 첫째는 누구에게나 사람은 말 못할 그 문제 같은 것들이 있구나. 이제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우리가 알아보지 아니하고 진단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자세히 알아보고 자세히 진단을 해보면 다 사람마다 한두 가지 문제는 다 있더라.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길거리에 멀쩡하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뭐 다 건강해 보이고 말쑥하게 양복 입고 다니고 양장 입고 다니면 뭐 별로 문제 없어 보이고 특별히 제가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을 때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을 때 너무 가깝잖아요 병원 생활이. 근데 창문으로 내다보면 저 병원 주차장에
아니면 바깥에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부러워요. 어쩌면 저 사람 저렇게 복이 많아서 저렇게 입원도 안 하고 건강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돌아다니나. 여러분이 아프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그 중에 여러분이 찍은 사람을 당장 데려다가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엑스레이 찍어보고 초음파 해보고 그리고 뭐 MRI 해보고 CT 해보고 다 해보면 그 사람에게도 뭔가 건강에 문제가 하나 한둘은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있어요. 알아보지 아니하고 진단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자세히 알아보고 자세히 진단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으면 나는 평소에 병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심지어 감기 몸살도 나는 알아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덜커덩 뭐 무슨 암이 몇 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아니면 뭐 안과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뭐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아니면 뭐 당이 높거나 혈압이 높거나 비만도가 높거나 아니면 뭐 대장 내시경을 해보니까 용종이 발견돼가지고 또 그것을 제거를 하거나 하여간 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한번 싹 스크린을 해보면 한두 가지 문제는 꼭 건강의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알아보지 않고 진단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겉으로만 봐서 그렇지 다 찍어보면 문제는 있기 마련이다. 동의하시죠? 자, 건강의 문제도 그렇다면 마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참 돈도 많이 벌고 사람도 생기기도 잘생겼고 좋은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도 높고 그리고 예쁜 마누라에 또 정말 토끼 같은 자식에 애들도 공부 잘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뭐 집사고 장로고 권사까지 됐고 누가 봐도 정말 남부를 끝없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어머어머 집사님 너무 좋겠다. 집사님은 뭐 염려가 하나도 없겠어.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들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특히 저런 남편도 얼마나 참 훌륭한 집사님이야. 남편도 너무 잘 만났지. 집사님은 무슨 걱정이 있어. 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뭐라 그런다? 살아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아서.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다? 당신이 모르는 고민이 내가 왜 없겠어. 그 뜻이죠. 다 문제가 있고요. 말 못할 고민이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것이 뭐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자,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를 이렇게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단 집안이 일단 너무 좋아요. 자, 그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은 아무나 되나요? 믿음의 조상의 대명사가 아브라함입니다. 그건 다윗에게도 붙여지지 않았던 이름이에요. 모세에게도 붙여지지 않은 별명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붙여진 성경에서 유일무이한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신앙의 일대 잘 없을 시대였는데 자기 아버지가 신앙의 1대 그리고 믿음의 2대가 이제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신앙적으로 복을 받은 가정이다. 부인할 수 없죠. 자, 뿐만 아니라 이삭은 한때 정말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질 뻔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장가갈 나이 40살까지 정말 건강하게 장성을 했어요. 건강하게. 거기다가 리브가라는 정말로 젊고 아리따운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리브가는 젊었다고 했고요. 알이 따왔다고 24장 16절에 표현했고요. 그리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 처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정말 이삭은 믿음의 가정에서 40살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서 때가 되매 리브가라는 정말 귀한 젊고 아리따운 처녀를 그가 아내로 얻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또 리브가라는 아내를 얻는데 그 리브가도 또 믿음의 여인으로 부두의 딸로 준비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바라는 거잖아요. 기독교 집안에서 누구든지 다 믿음의 배필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 아들은 정말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기, 믿음의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또 딸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믿음의 사위가 들어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양쪽 집안이 다 장로 권사님 집안이면 더더군다나 뭐 금상첨화라고 다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의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이 리브가는 또 부두엘의 딸이고 거기도 믿음의 가정에서 잘 성장해가지고 아주 예쁘고 젊고 아리따운 처녀로 그리고 이삭도 40살까지 조금 노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란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이제 짝짝꿍이 됐단 말입니다. 게다가 리브가는 자기 고향에 믿음 있는 여자였을 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오는 그 여행 속에서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가면서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내가 정말 우리 도련님 짝을 데리러 가는데 하나님이 내 여정 속에 함께 해주셔서 제 기도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여인을 우리 도련님의 사모님이 될 분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우물가에 가면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왔을 텐데 내가 물을 달라고 누구에게 요청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여인이 나에게 정말로 친절하게 물을 주울 뿐만 아니라 내가 부탁하지도 않은 내가 끌고 온 말 열 마리, 아, 말이 아니고 낙타 열 마리까지 물을 다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이건 어려운 거거든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야 쉬운 일이지만 부탁하지도 않은 낙타 열 마리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이건 보통 여인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리브가라는 여인을 실제로 나홀성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싹싹하고 친절한 아가씨예요. 자, 젊고 아리따운 처녀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게다가 얼마나 친절한지 낯선 남자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물을 갖다 줄 뿐만 아니라 돌아보니까 낙타가 그 긴 여행 속에 너무 지쳐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아 제가 선생님에게만 물을 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낙타들도 제가 다 지쳐있는 것 같으니 제가 저 낙타들도 물을 좀 먹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나요? 이게 그냥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퍼올리는 우물이 아니고 계단으로 내려가서 물을 퍼서 올라와가지고 낙타에게 먹이는 건데 낙타가 열 마리, 한 마리당 낙타는 적어도 70리터에서 130리터까지 물을 한 번에 먹습니다. 100리터라고 칩시다. 그러면 물동이가 20리터라고 칩시다. 그러면 한 마리 낙타에게 먹이려고 해도 다섯 번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열 마리니까 쉰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런 친절한 여인이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체력이 튼튼한 여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50분을 왔다 갔다 해도 성경에 다리에 알이 베겼더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체력도 튼튼,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그리고 친절하고 싹싹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부러워했을까요? 어머머머 너무 좋겠다. 너 좋은 신랑 만나서 너무 좋겠다.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라며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라며
야, 너 정말 좋겠다. 그렇게 젊고 아리따운 처녀를 만났는데 그렇게 친절하다며, 그렇게 씩씩하다며, 힘도 좋다며, 야, 너무 좋겠다. 게다가요, 리브가가 시집을 가보니까 시어머니가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사라가 돌아가셨어요. 그 앞에서. 시어머니가 안 계신 집에 리브가가 시집을 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사리가 없다는 거다? 시집 사리가 없다는 거다. 좋죠? 좋아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같이 산다? 따로 산다? 따로 산다. 시아버지는 부엘세바에 살았고요. 신방은 어디 꾸몄느냐면 부엘라 헤로이에 꾸몄어요. 부엘세바와 부엘라 헤로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오산에서 천안 정도까지의 거리예요. 자, 그러니까 시댁이 어디냐? 오산에 시집 왔는데 시댁이 천안이야. 괜찮죠? 그죠? 괜찮죠? 여성분들 괜찮다고 말씀 좀 해보세요. 자, 시댁도 아주 적당히 떨어져 있고 시어머니는 안 계시고 시아버지 혼자 천안에 사시니까 추석 때 한번 슬쩍 가서 고기 하나 사들고 가서 그냥 문안만 해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러운 데가 어딨나요? 믿음의 아들과 믿음의 딸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가보니까 시어머니 안 계셔서 시집살이 안 해도 되고 시아버지 저 천안에 사시니까 또 부담 없이 그냥 둘만 잘 살면 되는 집안에 이사 온 거죠. 시집으로 온 거죠. 게다가 이삭과 리브가는 둘 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삭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느냐?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아버지가 이 약속을 대신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약속을 받았어요.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 오라버니 라반이 나홀성을 떠나올 때 여동생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뭐라고 했느냐? 리브가야,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거야. 천만인의 어미가 될 거야. 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만큼 완벽한 조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가자마자 허니문 베이비가 생길 거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이거는 틀림없이 허니문 베이비가 생길 거다.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뭐 소식이 없어요? 뭐 그럴 수 있다. 신혼을 좀 즐기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나 보다. 그래서 2년이 됐어요. 근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 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3년이 됐어요.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편해지지만은 않아요.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고. 자, 그런데 그게 무려 20년을 가요. 20년.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생각은 뭐냐? 자, 믿음의 조상 아버지를 둔 아들 이삭. 아버지가 부자야. 물려받은 재산도 많아. 그리고 리브가 믿음의 여인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아리따고 고운 처녀. 그리고 너무 친절해. 그리고 힘도 좋아. 그리고 시집을 왔더니 시어머니 안 계셔? 시아버지 천안에 살아. 둘 다 약속을 받았어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너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러면 누구나 다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든지 아니면 1, 2년 안에 하나님의 떡도 삐꺼비 같은 아들을 주시겠구나.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어요. 안 주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사람은 누구나 다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 전철을 밟는 건 아닌가. 우리 아버지도 75세에 약속을 받아놓고 100세나 되어서 나를 낳았다고 하던데
나 하나 낳는데 25년 걸렸다고 하던데 나도 그 꼴 나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게다가 제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만 25장 처음에 보면 그 아버지가 자기 부인이 죽고 나서 후처를 드려요. 아브라함이 그 누라라는 후처를 드려가지고 무려 여섯 자식을 낳아요. 자, 아들은 지금 자식이 없는데 젊고 건강한 아들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늙은 아브라함에게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다른 부인 들여가지고 여섯 자식이나 낳는 모습을 볼 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게다가 여러분 또 보시면 이스마엘이라고 있죠? 이복형. 그 이스마엘에게는 무려 12명의 자식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자, 들어봐봐요. 아니, 이게 뭐야? 나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완벽한 조건을 가진 아내를 만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 부부가 탄생해서 이렇게 왔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나에게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정말 이해 안 되는 우리 아버지 도대체 그 늙어가지고 무슨 힘이 있다고 또 처자를 들여서 여섯 자식을 낳는데도 나는 없냐. 그리고 나의 이복형 이스마엘은 내가 정말 참 원수지간일 수밖에 없는 그 이스마엘에게는 어떻게 한둘도 아닌 열둘이나 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도 안 주시냐. 여러분 제 설교 스타일이 약간 좀 이렇게 확 몰아넣고 이렇게 하는 이제 경향이 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에요. 이건 현실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첫째, 불안했다. 당연히 불안했겠죠? 자기 아버지의 전처를 밟을까 봐 불안했겠죠. 그럼 나도 25년 기다려야 되나? 이 마음이 들 수 있고 두 번째,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마엘에게서 열두 아들이 낳는 모습 보면서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 이스마엘은 버린 자식이고 몸종의 아들이고 나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인데 약속의 아들에게는 하나도 안 주시고 약속의 아들과 상관없는 자에게는 열두 명이나 주시는 것이 도대체 뭐냐? 자, 불안과 이해 안 됨과 자존심 상함이 이삭의 마음 속에 그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25장을 평소에 읽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셨죠. 제가 이삭의 마음이 지금 거의 이와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하고 이해 안 되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고 제가 이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하 성경은 그래서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만약에 제가 성경을 썼으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안 써요. 만약에 제가 창세기를 썼다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이삭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리브가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만나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를 주심해 떡두꼬비 같은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적을 거예요. 저는 그래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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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믿음의 가문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믿음의 가문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 얼마나 제가 쓴 창세기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어요? 커봐 커봐 역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 저는 분명히 그렇게 썼을 거예요. 이렇게 안 써요. 근데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 이것은 성경이 사실이란 뜻이에요. 소설이 아니란 뜻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도 살다 보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두 번째, 이해 안 되는 일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없나요? 있죠.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삭은 참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준다고 보는데, 자, 25장, 자, 이제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따라합시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뭘 했다? 이삭이 기도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가르침인 것 같아요. 불안하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게 벌어졌을 때 화내고 안달복달하고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치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적어도 내가 우리 아버지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일단 그게 우리가 받아야 할 첫 번째 교훈이에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돌을 줄 아비가 있느냐, 뱀을 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적어도 하나님의 평강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불안과 염려가 있거들랑,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기거들랑,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거들랑 화부터 내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도 이 기도에 동참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때 살아 있었거든요. 자, 자기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손주를 기다릴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는 손주가 뭐 1년 뒤에, 2년 뒤에 생기겠지. 소식이 자꾸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 주기를 무소식이 희소식이기를 이제 기대했겠죠. 근데 이제 3년이 지나고 이렇게 소식이 안 오니까 아버지는 아들보다 훨씬 더 걱정이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에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그러니까 내가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얻은 것처럼 우리 아들도 혹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 하나로만 족한데 하나님? 우리 아들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부모의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도 천안에서 기도했으리라 생각해 들어요. 멀리 살지만 그 아들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그리고 아들한테 미안한 게 많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들을 한번 잡으려고 칼을 들었던 전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상처거든요. 신앙적으로 다 씻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이삭에게 분명히 상처가 있어요. 그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아버지는 그 미안함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제가 주일날 설교했듯이 어머니 사라의 임종을 남편이 지켜주지 못했어요. 아들에게 맡겨놓고. 그것도 아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남편인 내가 당연히 부인 곁을 죽기 전을 지켰어야 되는데, 임종을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아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 며느리를 누가 하라고 그랬죠? 자기가 했잖아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시켜가지고 저 나홀성에 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딸이 있으니까 그 딸을 데려다가 우리 아들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자, 이삭이 데이트해서 사랑을 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짝지어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강제 결혼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너 이 여자랑 결혼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결과가 좋으면 좋아요. 자식도 잘 낳고 행복하게 잘 살면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그래, 아버지 말 듣기를 잘했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자 그것까지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괜히 둘이서 그냥 동네 처자 만나서 서로 데이트하다가 결혼하라고 할 걸 굳이 내가 저 멀리서 데려다가 내 아들에게 붙여줘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듣고 아브라함도 분명히 중보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중보기도에 있는 달인이잖아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합동작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리브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앞에 모든 정황들이 여러분에게 다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마음의 불안함과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 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많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별별 마음이 다 있을 때 그것을 한 방에 녹일 수 있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은 뭐냐? 그것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걸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 자, 여기까지 일단 전반부 끝내고요. 자,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자,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이제 태동이 느껴지고 안에서 애들이 막 이제 장난치면서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얘가 하나가 아닌 거 둘 같아요. 둘. 뭐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쌍둥이인가 보다. 어이, 참 감사하네. 한 방에 둘을 주시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느껴져요. 그 처음에는 애들이 그냥 장난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이제 태동이 더 크게 느껴지면서 아, 이게 장난치는 수준이 아니고 뭔가 엄마가 느낄 때 둘이서 서로 뱃속에서 싸운다. 자,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서로 싸우는지라 엄마가 그걸 느낄 정도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러워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도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인생은 말입니다. 첩첩의 산중입니다. 첩첩산중. 설상가상이에요. 하나가 해결되면 그 하나가 해결된 것이 영원히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결된 것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고요.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시 새로운 문제가 다시 터져요. 금방 그늘이 보이고
내가 정말 좋다고 선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좋다고 선택한 것 때문에 내가 이제 괴로워하는 시절이 오게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부부지간도 똑같아요. 자, 이 땅에 부부치고 사랑하지 않고 부부가 된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하나님의,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해요. 거의가 대부분 다. 사랑하는, 사랑도 한 데다가 정말로 이 세상에 저 여자보다 저 남자보다 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은 없어 라는 생각 때문에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믿는 크리스찬 같으면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확신과 그 뜨거운 열정이 언제까지 가던가요?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가정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유효기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빨리 오면 몇 개월 만에 올 수도 있고요, 1, 2년 안에 권태기라는 것이 옵니다. 아, 이 길이 아닌 게비다, 잘못했나 게비다, 차라리 그때 거기가 더 나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100% 확신하고 결혼했는데 미운 털이 보이기 시작하고, 왼수가 그런 왼수가 없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도대체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요.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좋아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거여야지.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하고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난관에 봉착했을 때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닥친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은 것은 잠시, 감당해야 할 목과 책임과 괴로움은 훨씬 더 심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야, 금양로 기도 시간은 참 좋은 게 뭐 끝나는 시간을 그렇게 제가 신경 안 쓰고 설교할 수 있어서 좋은데, 자, 신앙생활을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정의하면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불행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행복 시작, 불행 끝,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언하면,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어도 그렇게만 믿으면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했는데 결과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사람들은 신앙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열 가지 재앙을 볼 때만 해도 이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100% 확신하고 60만 대군이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열 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줄 때만 해도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고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광야에 딱 맞닥뜨리면서 그 더위와 추위를 견뎌야 되겠고 배고픔을 견뎌야 되겠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을 그들은 목도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정의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합니까?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김종훈 목사님은 신앙을 어떻게 정의하시는데 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고요. 독행 끝 동행 시작. 말이 좀 어렵지만 독행이 뭐죠? 혼자 걷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뭐든지 다 나 혼자 결정해야 되고 나 혼자 책임져야 되고 나 혼자 뒤집어 써야 되고 나 혼자 결정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나 혼자였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동행자가 생겨요. 동행자. 아멘. 동행자가 생겨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어. 네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도 나 인도하겠지만 때로는 내가 너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데리고 갈 거야. 하지만 내가 약속은 하나 할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간다는 약속은 안 할 거야. 그건 못해. 하지만 내가 약속할 건 뭐냐? 주의 지평야 막대기로 내가 너를 안위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번도 틀리지 않는 약속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도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고통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시며. 신앙생활은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냥 양탄자가 쫙 깔린 레드카펫이 깔린 그런 길을 걷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 게 아니고요. 여전히 가시갓길, 여전히 좁은 문, 여전히 십자가의 길, 여전히 고난의 길, 여전히 핍박의 길, 여전히 환난의 길. 어쩌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시대의 10대 박해를 통해서 카타콤에 숨어 들어간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오히려 비판만 더 세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컨대 약속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때부터는 절대로 홀로 걷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시는 길이다. 그것만큼은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실패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시더라도 여러분이 그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슬프고 고난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슬퍼해 주시고 같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너 잘 알아. 많이 힘들지?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유튜브 성전에도 축복합니다. 골동 성전에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생각이 없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못 나갑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스텝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임신을 하긴 했는데 도대체 얘들이 왜 뱃속에서부터 싸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어서 그래. 두 민족이 너 복중에 있어서 그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족속이 적속 저속보다 강할 거야. 자, 이 싸움은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수도 있어.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응답에 이 리브가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저는 26절 말씀이 이렇게 딱 끝났다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아니, 내가 언제 쌍둥이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주셔도 되는데 왜 구하지도 않은 것을 주셔놓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어미로서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는 리브가가 그 이후에 어떤 불만도 어떤 원망도 하나님께 제기하지 않고 기한에 참에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행간에 흐르는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리브가가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나를 통해서 그러셨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면 제가 이 연약한 저의 배를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자, 그 여인도 남자를 모르는 정혼한 관계에 요셉은 있었지만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었어요. 10대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그 성경을 굉장히 미화해서 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 현장에서 마리아가 어느 날 뚱딴지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봐봐요. 이건 정말 수긍하기 어려워요. 거기다가 약혼 남자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파혼당할 게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임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세상에 반이 여잔데 다른 여자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지 왜 굳이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다른 여자에게 할 것이지 왜 나에게? 이런 원망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절대로 쉽지 않아요. 자, 리브가도 마찬가지야. 왜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에게?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서로 원수지간 같은 쌍둥이를 나에게 베게 하시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그러므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주권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실 때 그냥 어린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주인처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이 뜻이다 라는 그 선포 앞에 우리가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뜻을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이 갸냘픈 나의 배를 빌려 주님이 그런 계획을 하셨다면 저는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판단하고 거부하는 것은 아직도 미성숙한 신앙이다. 저는 그래서 하고 많은 여인들 중에 하필이면 리브가의 뱃속에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은 저는 리브가가 그만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하셨다고 생각해요. 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든지 아니면 능히 너희를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리브가가 그만한 믿음이 되니까 그래도 그 여인을 주셔서 중간에 낙태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열 달 동안 그런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어 열 달이 되어 그 아이를 순산해서 키웠다는 것은 저는 리브가의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지난번에 했던 결론과 동일하게 내리겠습니다. 평택에 있는 평택대학교가 피어슨 신학교였죠. A.T. 피어슨 박사가 설립한 학교인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 저는 제 인생의 좌우명처럼 삼는 얘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면 믿음이 뭐가 필요한가요? 내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구속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홍해가 지팡이로 갈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공중권세 잡은 예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들림받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를 내려놓지 않으면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게 저는 결론이에요. 믿으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하려고 발부둥 치면 절대로 안 믿어지는데 일단 그냥 믿어버리니까 다 이해가 되더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 지금은 알지 못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셔.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사람마다 누구나 다 문제없는 집안이 없다. 불안하고 이해 안 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삭과 리브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확신으로 분명히 내가 뭔가를 받았지만 절대로 그것은 유효기간이 길지 않다. 또 감당해야 할 시련과 아픔과 져야 할 책임들이 계속 동반된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것을 또 받고 그러면 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갈 것인가를 부단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노력해 가는 그 과정들이 결국에 우리의 믿음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은 선하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믿는 것이죠. 절대로 기독교 신앙은 공부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것이 어느 순간 믿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홀로 어둠 밤 골방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골방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 다 믿어지고 그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경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찬송도 이런 찬송이에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성숙하고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